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천재 이 사과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네, 그렇죠. 어떤 문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Rhea's Travel Story, 레이아의 여행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I'm Rhea. 저는 레이아입니다. I have been writing a travel blog since I was 18. 나는 쓰고 있습니다. 뭐를요? 여행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Since I was 18.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Have been ing 무슨 표현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 중에서 계속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nce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하고 굉장히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since는 현재 완료 진행이 아니어도 계속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go places and share my experience with my reader. 나는 여러 곳을 갑니다. 그리고 share, 공유합니다. 볼 수 있겠죠? share하고 go가 여기서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병렬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 장소로 가고 공유합니다. My experiences, 나의 경험들을 누구랑요? With my reader, 나의 독자들하고 공유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 visit market around the world. 세계의 시장을 반드시 방문하십시오 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이 시기에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과서가 여러 해가 바뀌니까 이렇게 땡땡땡땡으로 썼습니다. 자, visiting market is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a country. Visiting market, 우선 시장을 방문하는 것. Visiting은 우리가 동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수일치가 단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근데 무슨 방식이란 얘기죠?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a country,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의미를 볼 수 있겠죠. 투부정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용법 구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Markets are places. 마켓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란 얘기죠? Where you can meet people.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learn history.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 그리고 taste local food.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meet, learn, 그 다음에 taste가 어떤 구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병렬 구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마는 이제 and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심 문법은 뭐죠? where입니다. 자, 여기서 where은 뭐로 사용된 것이죠? 네, 관계 부사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where은 place를 수식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을 만나고 역사를 배우고 지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장소,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where이라고 하는 뒤쪽 문장 구조는 어떻죠? 네,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you가 여기서 주어고요. 그래서 can meet 이라고 하는 애가 동사, 그 다음에 people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learn이 동사. 자, 여기서 learn이 동사고 history가 목적어. 그리고 taste가 또 동사. 그 다음 local food가 목적어로 사용돼서 관계부사라고 하는 표현 뒤쪽에는 문장의 형태고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이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있죠? 네, where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고요. where,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why, how,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에서 본 것처럼 뒤쪽 문장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삼형식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이루고요. 자, 선행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행사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how만 따로 썼습니다. how는 선행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The way나 how라고 하는 표현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겠고요. where이라고 하는 애는 이 선행사가 어떤 애들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places, 장소 같은 애들 나올 수 있고요. 장소. 그리고 where은 장소 말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 그래서 where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조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when의 선행사는 어떤 경우죠? when의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
자, 그리고 why라고 하는 애의 선행사는 어떻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유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선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문장의 형태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관계부사하고 항상 같이 기억해야 되는 애들은 뭐냐면 관계대명사입니다. 대표적인 애들이 which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 who라고 하는 애가 있고, whom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뭐 that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성은 어떻죠?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쓸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관계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어떤 차이는 항상 어떻게 되는 것이죠?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하냐 아니면 완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 형태들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 완벽하고 관계부사 외열이기 때문에 현행사는 여기서 place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 wonder whether there is any better way to discover another culture. 나는 궁금합니다.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There is any better way. 어떤 나은 방식이 있는지. 근데 그 방식은 뭐죠? To discover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를 발견할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whether도 사과의 중심 문법이기 때문에 whether이라고 하는 애들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whether이라고 하는 애하고 자, 그리고 if라고 하는 애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죠? 방금 해석할 때 여기서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궁금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일 때 명사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 대신에 쓰일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whether과 if가 사용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whether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선 어떻게 되죠? 제약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whether은 어디서 사용될 수 있냐면 주어 대신에, 목적어 대신에, 보어 대신에,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 자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if는 if가 이제 만약에가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목적어로 사용이 되고요. 목적어 진주어, 가주어 상황에서 진주어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는 이제 하나죠. 하나의 구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의 구문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는 나올 수가 없고 문장의 뒤쪽에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or not하고 where가 if라고 하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or not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whether과 if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whether부터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whether은 아까 전에도 뭐라고 했었죠? 제약이 조금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or not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장이 하나 나오고 or not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도 되고 문장 쓰고 맨 뒤에 써도 됩니다. 자, 근데 if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죠? if or not이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용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되죠? if라고 하는 애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일 때 or not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을 쓰고 맨 뒤에다가 쓰면 요것은 이제 맞는 겁니다. 요렇게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법적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나 이거 조금 많이 답답하다. 분명히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법 강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ether과 if 둘 다 제 채널에 강의를 탑재해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내용 부분에다가 링크를 꼭 삽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whether there is any better way. 있는지 없는지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 근데 그 방식은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를 발견할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투부정사는 여기서 way를 또 수식해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용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선 wond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wonder. 그 다음에 ask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oubt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대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얘는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은 방금 우리가 봤던 if하고 whether이 나올 수 있습니다. if, whether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죠? 의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문사. 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죠? 확실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하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묻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확정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whether과 that 둘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that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nd Bazaar, Turkey. 터키에 있는 Grand Bazaar라고 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Turkey is a country. 터키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Where이 나왔습니다. East meets West. 동양이 서양을 만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So, 그래서 It has a long tradition of trade.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So는 접속사고요. 여기서 where은 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관계부사입니다. 아까 관계부사는 뒤쪽 문장이 어떻다고 얘기했었죠?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ast, meet, 그다음 west 이게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히 나왔고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country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왔습니다. 얘가 선행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둘 중에 하나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which 같은 표현으로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 which는 뒤쪽 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피치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 is natural place for large market like Grand Bazaar. It은 여기서 터키를 가리키고 있고요. 터키는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뭐를 위한요? 뭐 큰 시장을 위한 like Grand Bazaar. 우선 Grand 과자와 같은 큰 시장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장소입니다.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The market was built in 1455 in Istanbul. 그 시장은 지어졌습니다. 1455년에 지어졌고요. In Istanbul, Istanbul에 지어졌습니다. Was built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수동태 표현인 것이죠. be plus pp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be plus pp 뒤에는 어떠처 문장 구조가 네, 뒤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In 1455 괄호 치고요. 그다음 in Istanbul 괄호 쳐주면 우리가 전치사구는 괄호를 치죠.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없다. 볼 수 있겠죠? 자, back then. back then 하면 그 당시의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요. The market has two buildings. 그 시장은 두 개의 큰 건물을 가졌습니다. And 그리고 people trade goods. 굿은 우리가 이제 상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래했습니다. 상품을 거래했고요. Like clothes. clothes는 우리가 직물이고요. And 그리고 gold there. 거기에서 금과 직물과 같은 상품들을 거래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Today the Grand Bazaar is much bigger. 오늘날의 Grand Bazaar은 훨씬 더 큽니다. 자, 여기서 bigger라고 하는 표현, ER이 나왔죠? 비교급 표현입니다. 근데 앞에 much가 나와서 bigger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고 있죠?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uch는 많이 이런 뜻이 아니라 훨씬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자, 이 much 대신에 쓰시는 표현이 4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a lo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eve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st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r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는데 very는 쓸 수가 있나요? very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uch하고 very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 나오는데 비교급은 very가 수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그리고 it is largest cover market in the world. 그리고 그 Grand Bazaar는 가장 큰 cover, 커버가 있는, 그러니까 위에 뭔가 지붕 같은 것이 있는 시장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보시겠죠? It has 64 street, 그리고 그 Grand Bazaar는 64개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And 그리고 more than 4,000 shop, 그리고 4,000개 이상의 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 one roof, 하나의 지붕 아래. 볼 수 있겠죠. So under one roof은 우리가 전치사구로 볼 수가 있겠고요. The market attracts over 250,000 visitors every day. 그리고 그 시장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attract이 동사고요. over 뭐뭐 이상입니다. 숫자 앞에 붙는 표현이고요. visitor. 근데 방문객이 어떻게 되죠? 요 정도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25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every day. 매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You can buy almost any imaginable item there.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물품들을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자, any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평소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모든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거의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아이템, 물건들을 거기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Grand Bazaar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그런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엑스트라 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려줄 것들 보시겠습니다. Ask shop owner,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십시오. If they carry 나자르 본주, 그들이 나자르 본주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는지. carry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뭐로 쓰이는 것이죠? 네, 여기서 취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가 해석이 어떻게 됐었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명사절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장 분석을 해보면 ask가 여기서 동사입니다.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 뭐뭐 해라, 뭐뭐 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shop owner가 뭐죠? io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f they carry 나자르 본주, 여기가 끝까지, 여기까지 이제 뭐를 나타내는 것이죠? do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f they carry, 그들이 나자르 본주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는지. 근데 그 나자르 본주는 뭐냐면 a traditional Turkish symbol for good luck. 우선 전통적인 터키의 상징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for good luck, 행운을 위한. 그래서 지금 이 traditional Turkish symbol이 나자르 본주를 수식해주고 있는 본격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명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사의 형태로 수식해주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동격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also if you want a nice snack, 만약에 당신이 좀 괜찮은 그런 간식 같은 것을 원하면 make sure to try locum. locum이라고 하는 것을 드시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확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볼 수 있겠죠. make sure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확실히 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locum이라고 하는 것을 드시는 거 확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볼 수 있겠죠. traditional Turkish candy, locum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터키의 사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if가 무슨 의미였죠? 만약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괜찮은 간식을 원하면 이거 먹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얘는 부사절입니다. 명사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하고 분명히 좀 달랐습니다.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do,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명사절을 취했고요. 여기서는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하다, 부사절의 형태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 두 번째 마무리 하고요. 본문 세 번째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세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난 사두어 플로팅 마켓 타일랜드 제목이고요. 자, 담난 사두어 플로팅 마켓은 이제 시장 이름으로 볼 수 있겠죠. 플로팅이라고 하는 애는 물에 둥둥 뜨는 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상시장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in the past, 과거에 Thai people, 태국 사람들은 trade goods, 상품들을 거래했습니다. on river, 강에서 보시겠죠. This was beginning of floating market in Thailand.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태국의 수상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시겠고요. With better low transportation, 더 나은 도로 교통 체계와 함께 many floating markets disappeared. 많은 수상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disappear는 우리가 동사로 볼 수 있는데 일형식 동사로 볼 수가 있겠죠. Since the late 1960, 1960년대 후반 이래로 그때부터 however, 그러나 some of them, 그 수산시장 중에 몇몇이 have come back,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생겼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and 그리고 and kept the tradition alive, 그리고 전통이 살아있도록 유지시켰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ept이라고 하는 표현은 keep인데, 자, keep은 우리가 오형식으로 쓰이는데요. keep 목적어, 목적격보,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자, 목적어를 목적보의 상태로 유지시키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Today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 is Damnan Saduok floating market. 오늘날에 가장 인기가 있는 수상시장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is Damnan Saduok floating market, 이 시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floating, 이게 지금 해상, 수상시장인데 계속 수산시장이라고 했다가 해상시장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태국에 기축간 배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수 먹고 물건 사고 거래하는 거 꼭 생각하시면 충분히 어떤 시장인지 분명히 상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상시장이 맞고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always crowded with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자, 여기에서 it은 담난사동 마켓 플로팅 마켓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is always crowded. 항상 붐빕니다. With tourists, 우선 여행객과 from all over the world. 근데 전 세계로부터 온 여행객으로 굉장히 붐빕니다. You can buy local food and traditional gift item. 당신은 전통적인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traditional gift item. 그리고 전통적인 선물 상품들 이런 것들을 directly from boat. 보트에서 직접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의 수상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질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tra tip, 추가적인 정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extra tip, 추가 정보고요. I wonder, 저는 궁금합니다. If you have ever had a meal, some water. 당신이 식사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어디서요? On water, 물 위에서.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만약에 먹어본 적이 없다면, try noodle like pad thai. 팟타이와 같은 누들, 국수 같은 것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if는 무슨 의미였죠? 뭐뭐인지 아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가 주어고요. wonder가 여기서 동사, if부터 water까지가 뭐로 쓰이는 것이죠?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if는 목적으로만 쓰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명사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if not, 만약에 아니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if는 무슨 절이죠? 부사절입니다. if는 명사절하고 부사절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분명히 두 번씩이나 부사절과 명사절 if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The seller will cook them on their boat. 그 판매자들은 요리를 할 겁니다. 그것들을, 그 팟타이 같은 것을 요리를 할 것이고요. On their boat, 그들의 보트에서. And 그리고 pass them, 그것들을 전해줄 겁니다. To you, 당신에게. With a long fishing pole. Fishing pole은 뭐죠? 낚싯대죠. 긴 낚싯대와 함께 당신에게 그것들을, 그 음식들을 전달해 줄 겁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코로나가 아니면 방학 때 이런 데 꼭 가보고 싶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3-4년, 뭐 짧게는 한 3-4년 정도 해외를 나갈 일은 앞으로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백신이 개발돼서 모든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네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네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alsmeer Flower Market, The Netherlands. 우선 이제 시장 이름인데 꽃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Aalsme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Netherlands means lowland. 그래서 네덜란드는 의미합니다. 낮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s the name suggests. 그래서 뭐뭐 하듯이라는 의미로 as는 해석이 되죠. 이름이 나타내듯이 about 70% of the country sit below sea level. 그래서 대략 70%의 그 국가, 그 나라에 대략 70%가 sit,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below는 뭐뭐 밑에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sea level, sea level은 해수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그 나라의 70%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us, 그래서 Dutch built up the land. 그래서 Dutch, Dutch는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Built up the land, 그래서 땅을 쌓아 올렸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And 그리고 one effective ways to use it. 그리고 one, 하나의 effective, 효과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효과적인 방식,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더 효과적인 방식은 뭐였다? Was to grow flower, 꽃을 키우는 것이었고, and sell them, 그것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투부정서가 여러 개 나오네요. 자, 여기서 효과적인 방법, 그것을 이용할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얘는 형용사적이고요. To grow flower는 뭐로 쓰이는 것이죠? 비동사 다음에 to grow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꽃을 재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파는 것이다. 요건 이제 보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문장의 구성 요소인 보어로 사용돼서 이것은 뭐죠? 명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적. 그래서 투부정사는 반드시 용법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내기 편한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을 조금 해보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래서 땅을 쌓아 올렸으니까 분명히 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사용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꽃을 키우고 그 꽃들을 파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therefore no surprise that the country has the largest flower market in the world. 자,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therefore는 우리가 그래서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it이 뭐죠? 네, 가주어로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that부터 끝까지가 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진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놀랍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The country has largest flower market in the world. 그 나라가, 그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다. 뭘요? 가장 큰 꽃시장을 세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Asmere Flower Market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어떤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산업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 building where the market is housed is bigger than 120 soccer field. 건물인데요. 그 건물은 뭐냐면 그 시장이 하우스는 우리가 수용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이 수용된 건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where부터 여기에서 house까지 building을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수용된 그 건물은 is bigger, 더 큽니다. than 120 soccer field, 120개의 축구 경기장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where은 여기서 뭐로 쓰인 것이죠? 관계부사입니다. The building은 여기서 선행사로 볼 수 있고요. 뒤쪽 문장 구조는 어떻죠? The market tour is house가 동사. 수동태는 be plus pp로 완벽한 겁니다. 뒤에는 목적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잘 사용되고 있다는 점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market is busy with thousands of flower filled cart. 그래서 그 시장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뭐와 함께요? 수천 개의 꽃이 담겨져 있는 카트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They are moved mostly by electric power truck. So they라고 하는 것은 이 카트들이죠. 그래서 꽃들이 채워져 있는 카트들이 이동이 됩니다. 근데 뭐를요? Mostly, 대부분 by 뭐뭐에 의해서. 우리가 by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electric power,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트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대부분 이동이 됩니다. Every day, 매일, around 20 million flowers are traded. 매일, 대략 2천만 개의 꽃이 거래가 되고, and ship, 그리고 운송이 됩니다. To all corners of the world. 전 세계 모든 구석구석으로 배송이 됩니다. 라는 의미 볼 수 있겠죠. ship은 우리가 배송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be trade, 수동태고요. 병렬 구조로 비동사를 같이 공유해서 be, 여기서 are, ship, 이런 형태로 배송이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추가 정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may wonder, 당신은 아마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Whether you can buy just a few flowers at the market. 자, 여기서 중심문법 있죠. wheth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고요. 아까 전에 wonder이라는 표현 뒤에는 대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whether가 if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신은 아마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You can buy, 당신이 살 수 있는지. 자,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당신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뭐를요? Just a few flowers. 그냥 꽃 몇 개를 살 수 있는지 at the market, 그 시장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할 수도 있다. Sadly, 슬프게 you cannot, 당신은 그럴 수 없다,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But 그치만 you can see,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How wholesale flower trading works. Work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작용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작동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매, 꽃,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당신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도 중심문법은 아니지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U가 주어고요. C가 동사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ow wholesale flower trading work.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도매 꽃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지라는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죠. 당신은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여행을 가면 저는 시장도 가고요. 마트도 꼭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꼭 한 번씩 구입해보고 또 마셔보기도 하고 특히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꼭 맛보고 그럽니다. 지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지고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가 협조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